나를 향해 웃어줄 때, 나를 위해 밥을 지어줄 때, 늦은 귀가 시간을 걱정해서 전화할 때, 자고 있는데 가만히 이불을 덮어줄 때, 혹은 원하는 선물을 받았을 때, 당신은 언제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다양한 답변이 쏟아졌는데요. 저마다 생각하는 사랑의 표현도 사랑의 언어도 다르지만 사랑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자존감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사진을 통해 끊임없이 고백을 하는 이가 있습니다. 너의 탓이 아니라고, 괜찮다고, 그러니까 힘을 내라고. 그래서 그의 사진들은 삶의 응원가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국가폭력, 부실한 사회 안전망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은 이들도 그의 사진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번 더 일어날 용기를 냅니다. 사진을 통한 치유와 회복의 힘을 전하는 사진 치유자 임종진 작가를 지금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작가님. 네, 반갑습니다. 방북도 여러 번 하셨던 사진 기자셨는데 이제는 사진 치유자로 불리고 싶으시다고요? 네, 뭐 원래는 뭐 보도 언론사의 사진 기자로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었는데요. 네, 그만두고 뭔가 사람들에게 좀 더 사진이라는 하나의 도구로 마음 편하게 또는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함께 도모하거나 전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 때문에 지금은 그런 활동들을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작가님의 사진들을 보니까 사람이 주인공이고 그 시선이 굉장히 따뜻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 마음이 따뜻해서라기보다는 네. 이제 제가 찾아뵙고 만나는 분들이 좀 불행하거나 어려운 그 처지에 놓이는 분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드리워진 좀 안쓰러움에 대한 마음들 때문에 오히려 저를 따뜻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따뜻하고 또 어찌 보면 삶의 어떤 가치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들을 잘 보려하고 있을 뿐이고요. 그걸 또 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근데 음악치료, 미술치료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봤는데 사진치료는 조금 낯설거든요. 네, 아직 생소하죠. 네. 네, 그 사실 음악이나 미술 같은 예술표현 치료 영역은 많이들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이 사진 치료라는 영역은 아직 한국에 도입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사진을 하고 싶은 어떤 마음, 그런 감정들을 자꾸 스스로 확인해보고 그걸 토대로 자신의 존재성이랄까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사진을 권하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저희가 스마트폰을 다 사용하는데 여기에 네. 카메라가 탑재돼 있어서 네. 많이들 사진을 찍거든요. 네. 저는 이게 이 스마트폰 안에 사진 카메라 기술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진을 통해서 자신을 느낄 수 있는 굉장히 특별하고도 괜찮은 그런 도구라고 생각하거든요. 먼저 혹시 강다솜 아나운서께서 네. 사진 많이 찍으시죠, 스마트폰으로? 네, 저는 사진 기로도 많이 찍고 예. 핸드폰으로도 많이 사진을 그렇지. 찍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찍으신 사진 중에 네. 두 장 정도 같이 골라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네. 담겨진 사진. 네. 네. 또 하나는 내가 어떤 곳에 있을 때 아니면 내가 이곳에 있어서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다. 굉장히 특별한 어떤 감흥이 있다. 이런 마음일 때 찍은 사진이 있으면 이렇게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괜히 부끄러워지네요. 네. 이 사진은 제가 얼마 전에 엄마와 함께 산책을 나갔을 때 네.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벚꽃도 예쁘고 저 엄마의 뒷모습을 찍어드렸어요. 네. 왜 이렇게 부끄럽죠? 어머니의 뒷모습만으로도 어떠세요? 저 자리에 섰을 때 문득 이렇게 사진을 찍고 싶으셨어요? 어머니의 뒷모습이?
네, 사실 엄마가 제 뒤에 걷고 계셨는데 제가 엄마한테 아, 이렇게 한번 걸어보셔라 이래서 찍어드린 사진이거든요. 네, 어머니와 우리 강 아나운서님과의 관계는 뭐 그 긴 시간 지극히 잘 쌓여졌던 사랑으로 차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 사실 어머니의 저 뒷모습 굉장히 좀 편안해 보이세요. 아마 사랑하는 따님과 함께하는 걸음이셔서 그럴 수도 있고 지금 보면 꽃들이 개나리와 벚꽃이 굉장히 환하게 피어 있잖아요. 네. 저 나무들이 예뻐서라기보다는 우리 아나운서님께 어머니가 꽂힌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아마 그런 모든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요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찍으셨던 것 같아요. 아, 네. 다음 사진은 이거는 제가 퇴근길에 네. 밥을 먹으러 가는데 저기 보면은 이 해가 엄청 네. 크더라고요. 예. 이렇게 큰 해가 지는 모습을 수평선도 아니고 도로 너머로 이렇게 보니까 참 신기하다라고 네. 생각해서 찍어놓은 사진이에요. 네, 이게 사진을 찍은 위치가 보니까 네. 거의 도로 한복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 어쨌든 좀 빨리 건너야 되는데 네네. 그냥 길을 멈춰서라도 저 한순간을 찍고 싶다는 그런 마음들이 아마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네. 굉장히 예, 말씀처럼 특별한 순간이기도 하고 또 일 마치고 퇴근하는 시간에 가질 수 있는 어떤 여유로움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게 급하게 찍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평안해요. 전체적으로 뭐 소위 말하는 구도랄까 이런 느낌들이 그래서 저 짧은 순간이지만 굉장히 네. 저 안에 어떤 충만한 어떤 감정들을 느끼셨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잊지 못하는 예, 예. 일몰인 것 같아요. 그 마음이죠. 네. 그런 마음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 것보다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이렇게 사진을 찍게 되는 그래서 그런 감정이 훨씬 더 주목을 하고 있죠. 저 같은 네, 제가 저의 사진첩에서 이제 두 장을 꺼내서 보여드렸는데 네. 선생님의 사진첩에는 대체 어떤 사진들이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진 많이 좋아하시죠? 어떤 기쁨 있는 순간들, 아니면 기념으로도 남기고 싶거나 누군가한테 어떤 자랑을 하고 싶은 순간들, 그리고 무엇보다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어하는 그 순간들에 아마도 사진을 많이 찍으실 겁니다. 특히 더군다나 이 스마트폰 안에 든 카메라 기능이 굳이 사진이라는 것을 배우거나 아니면 좀 비싸고 큰 카메라를 사지 않아도 이렇게 사진을 찍는 재미를 느낄 수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고 즐기고 있으시죠. 그렇게 기록이나 기념으로서의 사진이라는 어떤 역할뿐만 아니라 사진이라는 하나의 행위를 통해서 나를 느끼고 또 나를 느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리고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알아채울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사람들한테 권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사진 찍으시잖아요. 그리고 누군가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또 간직하기도 하고 내가 오늘 이거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막 음식을 뜨기 전에 그런 어떤 막 기대에 찬 이런 감정에 따라 사진을 찍기도 하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 나를 기쁘거나 즐겁게 하는 사람, 아니면 또 어떤 그런 공간들, 그런 사물들 이런 것 앞에 섰을 때 사진을 찍는 이런 모든 행위들이 무엇보다 나를 이렇게 느끼는 시간이기도 해서 그런 사진들을 찍게 만드는 자신의 감정. 이 감정이라는 것은 뭐 많은 분들이 다 아시는 얘기지만 나의 어떤 상황이나 상태에 따라서 내 눈앞에 펼쳐진 그때 일렁거리는 나의 느낌 같은 거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왜 내가 이 사진을 찍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역동의 그 근본이 되고 동기가 되는지 그런 면들에 제가 훨씬 더 집중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면들을 통해서 사진을 잘 찍는 기술보다는 나를 느끼는 그런 시간으로서 사진들을 많이 권하고 있죠. 그런데 사진을 찍는 경우는 굉장히 많은데 그걸 일일이 살펴보는 시간들을 또 많이 안 갖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한번 들어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무엇을 찍어왔고 그 찍혀진 대상들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거를 하나하나 가만히 살펴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들어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예외가 없이 정말 많은 커트수가 그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 장을 고르라고 하면 굉장히 고르기 힘든 왜 사랑하지 않는 장면들이 없고 나에게 너무나 다 귀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사랑하는 사람 사진이 굉장히 많이 있기도 하죠. 또 지나가다가 아주 우연적으로 너무너무 감정에 겨워서 내가 잠깐 서서 그 모습에 잠시 내 몸과 마음이 이렇게 스며드는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들의 스마트폰 안에는 두루두루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미워하면 사진 잘 안 찍죠.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우면 그곳을 향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사진 잘 안 찍거든요.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니까 찍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사진을 찍는다라고 하는 건 내가 나 자신의 굉장히 특별한 무언가와 함께 있을 때 찍게 되는 것 같아요. 사진은 1839년도에 발명되어졌다고 합니다. 사실 아직 200년도 채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진이 발명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빠르게 퍼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미술교과서에 초상화의 그림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초상화 그림들 속의 주인공은 대부분 굉장히 부유하거나 왕족이거나 엄청난 권위와 부유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모든 생명이 그렇듯이. 그래서 비싼 돈을 들여서 화가들을 불러서 자기 자신을 그리게 해서 세상에 남기려고 했죠. 그러나 일반인들, 가난한 사람들은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전의 초상화들은 전부 다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의 것들로만 남아있죠. 그런데 산업혁명이 오고 중산층이 늘어나는 이런 시기들이 오면서 나도 조금은 어떤 여유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을 즈음 사진술이 발명이 됩니다. 이 사진을 잘 보면 되게 여러 가지로 읽을 수 있거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면들이 많습니다. 가족이죠. 아버님은 이렇게 쩍벌남 자세로 앉아있긴 있는데 옆에 부인이 계시고 아마 아들로 보이는 친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옷차림이나 이런 것들로 보면 뭔가 옷에 잘 맞지도 않고요. 되게 좀 어색한 표정이기도 하죠. 굉장히 낡은 구두를 신고 있는 것을 보아 마찬가지로 이제 굉장히 이렇게 부유한 분들이라기보다는 뭐 농부이거나 이런 노동일을 하시는 분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있는 하얀 천이 있습니다. 뭔가를 가린 듯한 저 천이 놓여져 있죠. 아마도 실제 이 사진은 저 하얀색 천을 배경으로 한 정도의 사진으로 액자화돼서 아마 오랜 기간 동안 저분의 집에 걸려 있었을 것 같아요. 즉 이분은 가난한 거예요. 그러나 사진을 찍는 날, 사진을 찍혀서 오랫동안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보고 내세울 만한 이 사진 안에는 나의 가난하다는 것, 나의 어려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옷도 깔끔하게 차려입고 현실을 저렇게 천으로 가린 채 저 앞에 서셨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진관에 가서 이런 식으로 가족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남기고 싶어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죠. 욕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해보고 싶은 일이기도 하죠. 이번에는 사진이라기보다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오랫동안 저한테 감동으로 남아있는 사진들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딸을 태어났을 때부터 오랜 기간 담아온 전몽각 선생님의 사진인데요. 아기가 태어나고 100일이 되고요.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느끼는 이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아마도 우리 선생님이 굉장히 놓치지 않고 보셨던 것 같아요. 저 팔짱을 끼고 들어가는 분이 바로 이 사진을 찍은 전몽각 선생님입니다. 당신의 따님만 이렇게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이 보면 아마도 연애 시절에 우리 부인 이문강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찍었는데 여기서도 사진의 어떤 프레임이나 이런 거를 보면 아이를 향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부인을 향하고 있다라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들이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 아마도 창가에 잠시 앉아있는 당신의 부인을 보고 깜짝 놀라셨던 것 같아요. 이 모습을 보면 얼굴에 이제 주름도 생기고 세월을 자신과 함께했던 당신의 부인을 바라본 이런 마음도 어땠을지, 아마 그래서 불현듯 조용히 아마도 앉은 자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들어 올려서 이 모습을 담았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시간이 되는 대로 찍어서 이런 사진 작업이 나왔다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힘은 사랑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거죠. 그 긴 시간, 긴 세월 동안 끊임없이 뒤처지거나 멈추거나 하지 않고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을 담을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역시 사랑이지 않을 수가 없죠. 어찌 보면 이렇듯 사진은 나라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이런 온 마음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 모두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들은 자신에게 유용하지 사실 다른 사람들한테 크게 유용하지는 않거든요. 나에게 전부 다 귀한 순간들이기도 하고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살펴가는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진이 어떻게 자신의 자아와 맞닿는 것일까?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진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를 느끼는 방법을 권할 때 꼭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의 어릴 적 사진을 돌아보는 것이죠. 한번 들춰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에? 생각보다 많이 들춰보신 분들이 없으세요. 이 사진은 김수진 씨라고 저와 사진 얘기를 오랫동안 해온 한 분의 태어난 지 3개월째 됐을 정도의 사진입니다. 자기 사진 이렇게 보면 다 기분 들뜨고 막 재밌고 신기하고 그러죠. 저는 한 가지를 더 보는데 뭘 보냐면 저 파란색 옷을 입혔을 부모님의 마음, 그리고 저 지금 보면 담요가 되게 따뜻한 담요죠. 실제 저 사진에 보면 1980년 12월 며칠이라고 이렇게 사진이 찍혀져, 글자가 찍혀져 있어요. 숫자가 추울 때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따뜻하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부모님의 마음, 그리고 웃고 있잖아요. 3개월 된 수진 씨가 웃고 있는데 아마도 그 짧은 개월이지만 아빠 엄마의 품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저런 웃음들이 나왔겠죠. 즉 뭐냐면 이 아이를 향한 이 부모님들의 마음들, 그 사랑의 감정들, 애정의 감정들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어릴 때 이런 사진들을 통해서 나를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를 향해 왔던 시선들, 부모님 또는 이 뭐 이웃 친척들로부터 받았던 귀하게 여기 있던 그런 감정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란 선생님이라고 제가 참 좋아하고 많은 얘기들을 나누고 있는 분인데 이런 얘기들을 미리 한번 드리고 나서 윤 선생님이 당신의 집안에 있는 옛날 앨범들을 꺼내서 자신을 보기 시작하셨어요. 사실 윤 선생님은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일들을 좀 많이 겪으셨었고요. 아마도 무엇보다 자신의 두 자녀를 잃는 이런 굉장히 아픈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으신 분입니다. 그 직후에 찍으신 사진이래요, 이게. 근데 이 사진을 들춰보면서 우리 윤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저한테 이 사진을 보내오고 잘 보시면 두 번째 아이까지 잃고 나서서 우리 선생님이 아마도 우리 아이들과 주거니 받거니 준비하셨던 선물이겠죠. 이런 인형을 무릎 위에도 두 개를 놓으시고요. 손으로도 두 개를 이렇게 얹고 이렇게 품고 계세요. 표정은 웃을 듯 울을 듯 어떤 표정을 짓기 어려우신 상태였죠. 그런데 이 사진을 보고 다시 마음이 아파지셨다라기보다는 아, 내가 이렇게 이 아픔과 슬픔을 견뎌내려고 애를 썼구나, 이때. 이거를 이제 그때 느끼셨다고 해요. 달리 바라보시게 된 거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같이 옆에서 박수주 쳐드리고 같이 웃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프고 슬픈 사진이지만 오늘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그걸 선생님께서 찾아내신 거죠. 사진으로 어떤 치유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강자섬 아나운서, 제가 몇 장의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한번 같이 잠깐 볼까요? 자, 네.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요. 네.
요것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아, 어때요? 사진마다 주는 느낌이 다 다른데요? 다르죠. 네. 예. 이 사진들이 되게 멋지거나 아름답거나 이런 느낌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런 없죠. 느낌보다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네. 것 같아요. 그렇죠. 오래전이에요. 아직 제가 현역 사진기자 일을 하던 시기에 이 후천적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과 이런 그 어떤 사진 프로그램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 이분들을 만났을 때 이분들은 집과 그 정신보건센터만 오고 갈 뿐 누군가 인연을 맺거나 어딘가를 가려 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었거든요. 근데 카메라를 제가 이제 권해드렸죠. 어딘가를 가서 걷게 하고 무언가를 조금 더 바라보게 하고 무언가를 바라보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조심스럽게 여쭙기도 하고요. 조금 조금씩 바깥으로 나가고 또 자연 풍경 속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분들이 조금씩 거의 표현하지 않던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들을 표현해내는 것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은 저 있는 저 꽃보다 저 연탄을 바라보면서 사진을 찍었다고 해요. 따뜻하게 한겨울을 보낼 수 있었던 연탄을 보면서 자기랑 저 연탄, 꽃보다는 저 연탄이랑 자기가 좀 닮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은 정말 꽃이 되게 예뻐서 찍었다고 해요. 그러나 되게 기교적으로 뭔가를 잘 찍기 위해서 이런 거라기보다는 나에게 어떤 저게 예쁘다라고 하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들게 한 그 대상 앞에 서서 사진을 찍은 사진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사진은 본인이 만든 리본이에요. 굉장히 직접적이기도 하지만 내 자신이 무엇에 의미를 두고 있는지를 느끼면서 담아낸 사진들이기도 하죠.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 건 그 중에 한 분이 자신이 직접 그 찍은 사진 밑에 설명을 이렇게 했거든요. 글로 무언가를 표현해낼 수 없는 분들이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짧은 말이지만 글로 당신의 생각을 표현했었죠. 나 저곳으로 가고 싶어. 이렇게 그분은 표현하셨어요. 근데 그 사진이 뭐냐면 본인이 그늘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저쪽 편은 빛이 환하게 들어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저는 이제 이 모습이 정말 별것도 아닌 사진, 제 자신한테는 굉장히 큰 감동을 주는 사진이자 그의 생각이었죠. 이것이 제가 기자로서의 사진이 가진 어떤 즐거움보다 이렇게 어느 누군가에게 사진을 통해서 자신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권하는 것이 굉장히 괜찮구나, 재미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전문 사진 심리 상담사로 활동을 하고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 일이 국가폭력 피해자분들에게 이 사진을 통해서 나를 느끼고 나를 알아차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권하는 일들을 해오고 있는데요. 해마다 5월이면 우리가 5.18을 기억하지만 사실 잘 생각해보면 5.18 피해자분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하고 5월을 얘기하고 5월의 상처를 우리가 넘어서자 또 진실을 알아야 된다 이런 활동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정작 피해 당사자들의 이름과 그들의 목소리가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는 장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죠. 저는 이분들한테 굉장히 주목하고 있고 이분들이 카메라를 통해서 나를 느끼는 것은 물론 자신을 중심으로 한 이 80년 5월에 대한 이야기들을 세상에 하실 수 있도록 권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방식의 이 사진을 통해서 자신을 느낄 수 있는 두 가지 어떤 방식의 과정들을 권하고 있는데요. 힘들지만 그 첫 번째가 상처와의 대면입니다. 자신이 가진 상처의 기억과 대면하는 과정들을 토대로 그 상처의 기억을 스스로 재해석해서 조금은 다른 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힘을 자신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권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원존재와의 대면이라고 해서 원래의 나, 5.18을 잠시 내려놓고 원래의 나, 어릴 적의 추억, 뭐 이렇게 내가 무언가 이렇게 재미있는 유희적인 어떤 상황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시간이나 공간과의 대면, 또 내가 굉장히 좋아 아끼는 사람
사람과의 대면 이런 과정들을 꾸준하게 같이 권하는 시간들을 토대로 자기 자신을 내 어떤 것들을 온전하게 자신의 가치를 온전하게 느낄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이성전 선생님의 이야기인데요. 먼저 상처와의 대면에 우리 이성전 선생님께서 직접 이루어내신 과정들을 제가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전 선생님은 1980년 광주민주항쟁 당시에 시민군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붙잡히셨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고문을 받으셨고 수용생활도 하셨어야 됐죠. 그때 받은 고문 후유증으로 지금도 몸의 한쪽을 잘 쓰지 못하십니다.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죠. 여기는 어딘가요? 네, 여기는 80년 5월 당시 체포된 시민군들에게 무자비한 고문 수사가 이루어졌던 505 보안대 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서 이성전 선생님 고문을 받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저 건물이 지하실이 주로 고문 수사가 많이 이루었던 곳인데 처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당신이 저 계단 앞에 섰을 때 찍으신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뭐 삐뚤빼뚤하기도 하고 초점도 잘 안 맞고 그런 모습이죠. 사진으로 뭘 저거를 막 증명하기 위해서 찍은 사진이라기보다는 처음 저 자리에 섰을 때 이런 두려움 반 또는 어떤 그 분노 반 이런 감정 상태에서 선생님이 찍으신 사진입니다. 예, 그리고 바로 저 의자, 저 지하실 한쪽에 빗을 살짝 머금고 있는 저 곳에서 선생님이 고문을 받으셨었죠. 여기를 34년 만에 가셔서 그 떨리는 마음, 그 분노의 마음, 그 공포의 마음으로 찍으신 사진입니다. 선생님은 굉장히 용기를 내셔서 자신에게 고문이 굉장히 많이 주어졌던 경찰서 앞도 가셨습니다. 3개월간 붙잡힌 채로 고문을 받으셨죠. 그래서 그곳에 대한 그 공포가 굉장히 크셨는데요. 그 자리를 처음 가셨을 때 저렇게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바깥에서만 바라보실 수밖에 없었어요. 저 자리에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죠. 그런 순간에 카메라를 들고 무엇을 찍는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러나 사진을 찍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저곳으로 가게끔 만드는 나의 힘을 갖게 되는 것을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본인이 수감됐던 광주교도소도 그 근처에서 가서 보고요. 이거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 이어서 두 번, 세 번 제가 또 함께 가고 또 선생님이 동료들과 함께 간 이런 시간들을 토대로 이 분노와 공포의 감정이 정말 가기 싫어했던 이곳에 가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더 이상 이곳은 내 자신에게 공포와 분노의 공간이 아니라 내가 5월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곳이구나. 내가 이곳에서 고문을 받았다는 것을 내 입으로, 내 이야기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선생님이 바꾸어내시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셨었죠. 80년으로 다시 돌아가도 내가 이 선택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당위성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꾸어내신 겁니다. 2012년에 우리 광주 5.18 선생님 피해자 선생님들과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계속 선생님들을 만나서 다양한 형태의 치유 프로그램을, 사진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처음 자신의 상처가 있는 곳에 갔을 때 또는 그때 느꼈던 굉장히 힘든 어떤 순간들 그리고 선생님이 그곳을 계속 가는 걸음을 토대로 점점 그 자리에서 웃을 수 있는 이런 시간의 변화들 그 순간을 제가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선생님들에게 있어서 그 용기의 걸음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고요. 이 세상에 이분들의 이름을 들어서 세상에 꺼내놓게 될 때 보여드리기 위함이기도 하죠. 광주에 가면 상무대라고 당시의 상황 이런 것들 재현해 놓은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 밀랍 인형으로 당시의 모습들을 저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일반적인 관람객들은 보통 저 안으로 이렇게 잘 들어가지가 않아요. 근데 이분들은 저 안으로 훅 들어가 사진을 찍습니다. 저 이유는 뭐냐면 제가 선생님 저렇게 사진을 찍으라고 말씀을 절대 드리지 않거든요. 선생님들이 마음의 흐름대로 가서 찍으시면 됩니다
라는 말씀만 드리게 되는데, 선생님이 저렇게, 서정렬 선생님이 저렇게 카메라로 밑에 들어가서 그 계엄군의 군홧발 앞에 몸을 숙이고 있는 시민군의 모습을 찍은 건 바로 저게 당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고통스러운 모습들, 이런 모습들 속에 자신이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여주고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러신 거죠. 예, 전남 도청 자리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가서 저렇게 총탄 짜고 있는 데를 서로 막 카메라를 들어서 찾고자 했던 선생님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 당시의 모습을 또 막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정홍섭 선생님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이건 황희수 선생님이 전남 도청 앞에 전일 빌딩인데요. 바로 저 계단에서 선생님이 계엄군에게 잡혀서 강제로 무릎을 꿇리거나 뭐 겉발에 짓밟혀지거나 또는 머리를 땅바닥에 강제로 박게 만드는 뭐 흔히 원산폭격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어떤 상처를 겪었던 곳입니다. 저 자리를 선생님이 정말 가지 못하셨어요. 저기를 33년 만에 처음으로 가셨는데요. 저기를 선생님이 처음에 찍으신 사진은 저 계단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찍으셨어요. 그러다가 두 번, 세 번 저 자리를 계속 선생님이 혼자도 가고 동료들의 힘으로 가셨다가 바로 저 자리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히기도 하고 나중엔 저 공간을 반듯하게 찍기도 하고 그 이후에는 계엄군이 자신의 총을 겨눴던 그 자리에 가서 사진을 찍는 이런 시간까지 이루어내셨죠. 그래서 최소한 저 공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엄청난 형식의 공포와 두려움에 이런 분노의 그 생각들을 조금씩은 덜어낼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으셨던 것 같아요. 강제 수용의 기억이 많이 남아있는 이 자리에서 선생님들이 저렇게 환한 웃음을 지울 수 있는 것은 선생님들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대면의 과정들을 이루어냄으로써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면의 방식을 통해서 어떤 응어리와도 같이 오랫동안 남아있었던 그런 마음들을 살피신 또 한 분 선생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똑같이 80년 당시 시민군으로 있었던 곽기성 선생님은 당시에 머리에 총을 맞고 피를 흘리고 있는 한 소년을 차에 태워서 한 왼쪽 손을 운전해서 병원에 데려다 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통수에서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피를 본인이 가지고 있던 수건으로 막 누르면서 제발 살아라 살아라 이렇게 외치셨다고 해요. 그리고 병원에 내려놓고 사실은 뭐 생사 확인을 더 하지 못하고 다시 거리로 돌아왔는데 이분은 그것이 평생토록 아프셨다고 해요. 아마도 사실 살아남기는 어려웠을 그 소년의 이름 하나를 내가 물어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은 어떤 죄의식에 굉장히 오랫동안 빠져 있었죠. 그래서 우리 곽기성 선생님은 5.18 신묘역을 한동안 가지를 못하셨어요. 내가 저들의 이름과 얼굴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 자리에 가느냐. 그래서 이 선생님은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신묘역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41기 당시에 이 모든 묘 앞에 서서 절을 하고 정면 사진 하나, 측면 사진 하나씩 사진을 찍기 시작하셨어요. 정면은 이름이 나오고 측면은 태어난 시와 돌아가신 시가 나오죠. 그렇게 해서 이분의 이름과 이분의 어떤 삶을, 여생을 내가 알게 되었다 라고 해서 찍기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들은 전부 741기의 5.18 신묘역 묘지들입니다. 달려가
대응할 수 없는 이런 국가 권력, 잘못된 국가 권력 그 위력 앞에 자신을 이로했던 분들이 사진 행위를 토대로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내가 나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을 좀 전해드렸는데요. 어찌 보면 자기 부정이라는 감정을 오랫동안 가지고 오셨을, 살아왔을 우리 선생님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힘, 이런 걸 느끼실 수 있는 시간들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 힘든 시간들을 견뎌내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을 애써 누르면서 그 앞에 나가 서셨겠죠.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이런 시간들을 갖는 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성전 선생님은 이 과정들을 오래도록 치르고 나 선생님이 생각이 변하신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원존자와의 대면에서 나타나는데요. 지금 보면 이 사진은 저 멀리에 고목나무가 하나 있어요. 죽은 나무입니다. 저 고목나무를 보고 저게 나랑 똑같아 라고 처음에 선생님이 생각하셨어요. 몸을 쓰지도 못했고 어떤 경제활동을 하지도 못해서 사실은 적절하게 자기 자신이 이 사회 안에 또는 가족에게 어떤 큰 일들이나 어떤 뭔가 부양의 힘이나 이런 것들을 적절히 주지 못하면 선생님의 자존감이 많이 무너졌었는데 그래서 저렇게 죽은 나무를 보고 자기라고 느끼셨던 거죠. 그러나 선생님이 조금씩 시선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순간에 고목에 핀 어떤 새싹들을 보게 되고요. 무엇보다 죽은 나무에 핀 버섯을 새롭게 보십니다. 그 이전에는 저 죽은 나무에 버섯이 있는 것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셨어요. 그냥 단지 죽은 나무다라고 보셨다가 그 죽은 나무에 핀 저 버섯을 보면서 아, 저렇게 죽은 나무도 생명을 튀어내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거죠. 지금 뭐냐면 기존에 있던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선생님 생각을 전환해내는 이런 힘이 내적인 힘이 생겨나신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그동안 그 이후에 어떤 시간들을 굉장히 기쁘고 즐겁게 가지셨냐면 꽃을 엄청나게 찍으십니다. 네, 정말 우리 선생님의 카메라와 스마트폰 안에는 꽃이 엄청나게 많아요. 연세가 70이 훌쩍 넘으신 분이고 몸을 제대로 쓰지 못하시는 분인데 당신이 어디 산책을 가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기 위해서 다니는 길곳마다 곳곳마다 보여지는 이런 꽃들을 보면서 재미나게 사진을 찍으십니다. 이런 꽃들이 이전에 선생님의 주변에 없었던 게 아니죠. 그러나 다시 그것을 내가 알아차리고 느낄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선생님이 가져내신 거예요. 선생님들은 바다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바다. 대부분 강제되고 억압되고 갇혀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자신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는 이 분들에게 바다라는 막힌 곳 하나 없는 넓은 공간은 굉장히 특별한 편안함을 주시는 것 같아요. 가면 좋은 거죠. 그리고 낚시라는 행위, 무언가를 잡는 행위, 즉 나는 모든 걸 누군가한테 잃고 다 뺏겼는데 내가 무언가를 잡는다는 이런 행위가 주는 굉장히 치유적인 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의 모습을 함께 또 바라보기도 하고요. 뭐 들로산으로 많이 갑니다. 저런 어떤 밝게 웃거나 신나게 웃으시는 이런 모습들 평소 잘 안 웃으시는데 자연스럽게 웃는 시간들을 함께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서로 찍어주기도 하시고요. 같이 뭐 가을 구경, 봄 풍경 이런 데 나들이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은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너 내 자신을 느끼고 이해하고 아끼지 않으면
하지 않게 되죠. 무언가를 찍기 때문에 바깥을 향하는 것이 사진이지만 사진은 자신의 내면을 향한 내 마음을 확인하는 그래서 사실은 자기 안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사진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나의 마음이 쓰여지는 곳을 향한 온전한 나의 시선으로 삼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바라볼 수 있다는 건 참 아름다운 일이죠. 내가 나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아마도 사진은 내가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좋은 도구로서 우리를 옆에 지금처럼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조금 더 많이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이 세상과 다시 한번 마주해 보시기를 권유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사진은 찍는 게 아니라 아, 담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사실 한 사람 한 사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굉장히 고유함들에 그 접목하는 시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들 중에 귀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느끼는 시간들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자, 우리 사세계 공동체 여러분들도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 전에 제가 좀 궁금한 거 여쭤보고 네. 싶어요. 아까 제가 제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네. 아, 선생님의 스마트폰에는 어떤 사진이 담겨 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네. 뭐 똑같은 마음이 담겨져 있겠죠. 저도 같이 골라보면 네. 저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뭐 제가 좀 특별하게 여기진 순간들 다 저도 그 순간마다 사진을 찍습니다. 제가 결혼을 늦게 해서 네. 이제 6살 된 딸을 하나 두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아까 윤민의 집처럼 제가 우리 딸 아이를 계속 사진을 찍고 있는데 네. 사진을 찍을 때마다 정말 너무 귀하다 이런 마음도 계속 느끼고 있죠. 그러네요. 네, 마찬가지로 저희 아내의 모습이 또 있는데요. 제가 찍은 북한 사진 앞에 저희 와이프가 서 있는 모습의 사진이에요. 그 제가 하는 일들에 늘 공감해주고 격려해주는 저희 아내에 대한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있죠. 아니, 따님하고 아내분하고 똑 닮으셨어요. 네, 우리 같이 똑같아요. 그리고 이 모습은 아까 그 고문 수사가 있었던 505 보안대인데요. 네. 이 자리에 우리 5.18 선생님들이 중 짜장면을 시켜먹는 장면이에요. 탕수육과 짜장면을. 네, 네. 이게 저는 얼핏 보고 아 공원에 피크닉 가셨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저기에 강제로 끌려가서 고문받으셨던 땅인데 이제는 저곳에서 같이 음식을 시켜먹을 정도로 편안해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같이 이렇게 저도 좀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들뜨고 그랬었거든요. 그 순간을 제가 이렇게 담아놨던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저희가 미리 받아봤는데요. 어떤 분이 보내셨을까요? 한승우 씨가 보내주셨어요. 임종진 작가님께서는 원래 사진 기자로 시작하셨는데 어떤 계기로 사진 치유자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마도 계속 늘 잊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저한테 하는 스스로 하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제 사진 기자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역사를 기록하는 일이고 어떤 정보나 어떤 상황들을 전달하는 어떤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저는 사실 그런 일보다는 사람들의 삶 안에 좀 가까이 들어가 있을 때 사진하는 사람으로 좀 행복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를 그만두고 캄보디아에 가서 한 2년 정도 한 구호기관의 활동가로 일을 하고 돌아오기도 했는데 이곳은 제가 캄보디아 있을 때 머물던 곳 그곳의 그 건너편 논이에요. 제가 이곳은 이제 지뢰피해 장애인 학교였는데 네. 가끔 이렇게 끝마칠 때쯤 되면 저도 저 들녘에 나가서 이렇게 산책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어느 날 저녁 노을이 아까 우리 아나운서께서 찍으셨던 것처럼 너무너무 네. 색깔도 좋고 아름다웠어요. 그때 그 모습을 담았던 순간이죠. 굉장히 멋지네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늦은 오후인데 저 소떼 가족들이
자신들의 집을 자기들끼리 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앞에 리드를 하는 소와 그다음에 저 작은 어린 소들을 사이에 끼고 다시 엄마 소들이 뒤로 이어지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장면이 내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이게 어떤 뭐 농부들이 이렇게 뭐 안내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줄을 줘서 저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에 너무 놀라서 찍은 사진이고 뭐 제가 캄보디아에서 많은 부분들을 봤는데 그때 제가 스스로 너무 귀하다 이런 걸 느꼈던 순간이기도 하죠. 이 모습은 사실 캄보디아는 세계 최빈국 안에 들어가고 많은 분들이 가난한 나라다, 뭐 킬링필드의 어떤 고통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보통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가 이런 개발도상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들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아이는 제가 있던 아까 그 지레페 장애인 학교 근처에 그 논바닥에서 그 미꾸라지를 잡고 놀고 있는 소년이에요. 저런 동심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또 많이 담기도 했었죠. 아이의 표정이 아주 밝고 순수해 보이네요. 예, 햇빛을 또 잔뜩 머금고 있는 아이의 모습들도 네, 그렇죠. 굉장히 티가 없이 맑아요. 네네, 맞습니다. 또 제가 확실히 기자 때와는 달리 오랫동안 저 나라에 좀 머물렀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과 좀 단순한 친분 이상의 그 관계들을 좀 많이 갖게 됐는데 저를 향해 지어주시는 저 할머니의 미소는 아마도 제가 평생 잊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토대로 사람이 우선인 사진이란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는 이게 제가 사진을 직접 찍는 것도 좋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사진이라는 것을 권해서 당신 스스로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뒤늦게 이제 상담 공부도 하고 전공도 하고 관련된 자격증도 따고 이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많은 분들 앞에 카메라를 들고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저는 셀카를 잘 찍는 편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강연을 듣고 나니까 아, 셀카를 찍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겠다. 오히려 매일매일 사진을 찍어서 내 모습을 남기고 또 나를 좀 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닥친 불행을 세보는 것만 좋아하고 기쁨은 세보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기쁨의 순간들을 세어보지 않아서 그렇지 오히려 불행의 순간보다 기쁨의 순간들이 더 많이 더 자주 내 곁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까먹고 자꾸 불행만 세워본다는 건 이만저만한 건망증이 아니겠죠. 자, 그럴 때 우리 손에 들린 휴대전화를 기쁨 저장장치, 사랑 저장장치로 써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마음을 가득 담아서 찍은 사진들로 말이죠. 사색의 공동체 씁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Everything I want the world to be is now coming true, especially